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계영이라고 합니다. 제목이 뭐 건축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제 건축은 전공은 했는데 뭐 전문가라고 하긴 그렇고요. 주변에 이제 계속 전공 살린 이제 전문가들이 많죠. 어떻게 보면 전문가를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최근까지 해서 이제 2층 본사를 이제 신축을 끝냈는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건축가의 입장에서 이제 그 본사를 어떻게 졌는지 시공, 그러니까 시공보다는 준비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97년도에 이제 건축공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이제 그중에서도 이제 구조 설계 쪽으로 좀 이제 전공을 했고요. 그 졸업과 동시에 이제 구조 기술사 사무소 근무를 했고, 이제 요 내용이 아마 이제 뒤에 좀 이제 자료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목조주택 시공회사에서 한 직장 생활을 한 5년 했고요. 그리고 뭐 우연찮게 농장에 내려와서 지금 이제 현재까지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200도, 300도, 400도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100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처음에 농장은 이제 분만사, 이제 이유자동 판매 농장이라 분만사, 임신사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농장이 조금 뭐냐면 블록돔사에 스레트돔사, 슬레이트 지붕. 요거는 이제 햇섭한다고 때 현장 사무실을 좀 꾸몄던 2004년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좀 가장 이제 초창기의 돔사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 2008년도에 이제 그때 다시 이제 기존의 돈사는 요만큼 있었고, 그때 이제 이 산을 이제 산지 전용을 해서 그 모돈을 300개로 늘린 돈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모돈 300도 후보사, 임신사, 분만사, 사돈사, 후보사 해서 그 투사이트 농장의 이제 번식 농장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 제가 성적은 뭐 딱히 말씀드릴 성적보다는 이제 그 적용 시설 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하여튼 18년도까지 했을 때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모든 자동급이기 그래서 이런 이제 그래프를 보이고,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보면 대지 상태를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자동차 액상급이기인데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 우리가 아는 이제 액상급이기가 이거는 이제 스팟 믹스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그 돈방 급이기에 보낼 때만 그때그때 이제 믹싱해서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호 사료, 2호 사료, 3호 사료 이제 교체기 때 하는 어떤 그래프 패턴을 보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사료 급이 패턴이고, 이거는 실제 먹은 양. 그래서 나중에 데이터를 보면 부당 섭취량을 보면 돼지의 체중을 들어가서 보지 않아도 대충 알 수 있는 정도의 자료가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한 40kg 정도 먹으면 이후체 그러니까 출하 81년 체중이 한 30kg 이 정도 나오는 데이터 값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벌크 분야의 로드셀도 한번 적용해 봤는데요. 해보면 이제 두 당 이제 매일 먹는 사료량이 나오니까 사료 섭취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 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기도 ICT 장비를 적용을 해서 이제 사무실에서 돈사 온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템퍼러처 커버를 해서 이제 이유자돈의 설정값인데 일정도로 설정 온도를 설정을 해주면 우리가 따로 별도로 컨트롤러의 온도 설정을 안 해도 입식할 때 29도, 출하 시점에 25도 자동적으로 온도를 설정한 온도 커브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환기량이 이제 돈사 온도 상태를 체크하는데 최저 온도 평균을 보면서 환기가 정상으로 되고 있나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컴포스트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TV장에 특별히 컴포스트를 운영해 보니까
농작에 좀 아무래도 이제 똥이 없으니까 파리도 많이 줄었고요. 부수적으로는 뭐 태반이나 자동 폐사 났을 때 뭐 폐사축 처리하는데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콤포스트에서 나오는 TV를 톤백에 담아서 모아놨다가 이렇게 좀 국내에서 좀 처리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가장 최근에 찍은 이제 공사 완료됐을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2층 본사고요. 후보사. 여기는 방청화 방류시설. 여기는 이제 사료반입 창고 겸 사료반입 창고. 여기도 창고, 퇴비장. 여기는 이제 사무실 겸 직원 숙소. 여기는 현장 사무실. 여기는 이제 현장 사무실을 거쳐서 돈사가 들어가는 이제 방역실로 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단이 한 2m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쩌 요 구간은 이상으로는 외부 차량이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방역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이제 ICT는 뭐 기존에 쓰던 모든 급이기, 액상 급이기 다 썼고요. 환기 컨트롤러가 이건 좀 수입 제품인데 기능이 많아요. 그래서 뭐 환기랑 조명도 다 컨트롤러에서 제어할 수 있게 이번에 공사하면서 다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환기 제어, 조명 제어, 음수 측정, 난방 제어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아직 좀 시행착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비는 로드셀을 적용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제 2층 본사를 신축하면서 느꼈던 점, 이제 설계 과정, 이런 이제 시공 전 단계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가장 초안 도면입니다. 이게 가장 이제 기본이 된 도면이고 이 도면을 가지고 이런 건물이 지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4, 2.4인데 이제 모든 복지분만틀이 규격이 2.4m, 2.4m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맞는 스톨 배치를, 그러니까 분만틀 배치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배지를 만들고 그거에 따라 건물 길이가 정해지고 건물 면적이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 면적을 만들고 그 안에 시설을 넣은 게 아니고 시설의 규모가 정해지고 시설의 규격이 정해지고 그 규격을 가지고 건물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숨이 차서 그런데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이제 공사 공정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는 이제 2020년도에 끝났는데 그 설계 진행한 건 2018년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재 업체랑 협의를 했고 협의를 하면서 환기 업체랑 협의를 하고 동시에 설계 진행을 하고 구조 2층 동사다 보니까 이제 기둥 위치나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구조 진행을 했고요. 하면서 같이 시공 견적. 그러니까 자재에 맞추면 환기가 안 맞고요. 환기에 맞추면 또 뭐 설계에 안 맞고 이제 계속 이런 과정에서 이제 도면을 계속 이제 수정하면서 한 3개월에 걸쳐서 도면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공 견적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는 실제적으로 한 거는 19년도 8월부터 이제 철거를 했고 건축공사가 8월부터 1월까지 했고요. 내부공사가 1월부터 현재 이제 5월까지 해서 얼추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주변 공사하고 있고요. 이제 공사 진행 중에도 이런 자재랑은 이제 건축에나 부족한 부분이 있나 계속 수정하면서 체크하면서 계속 피드백하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설계 계획은 이제 처음에 이제 설계 계획을 잡았는데요. 그래서 농장을 컨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농장 건물의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고민을 했고요. 농장의 컨셉은 농장처럼 안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눈으로 맡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농장처럼 안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농장 컨셉을 조금 우리가 이제 일반 평 지붕을 했고요. 그래서 박공 지붕을 좀 지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축사가 800평인데 이제 현대화하면서 20% 증축이 돼서 960평 했고요. 그래서 본동이 900평, 후보사 60평. 이게 3,000제곱미터를 넘기면 소방시설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3,000제곱미터 이내로 줄여서 돈동을 만들고 나머지 평수를 후보사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건폐율이 40%가 넘기 때문에 2층 도사를 했고요. 계절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이제 돈사 외부로 돼지가 나오면 나오는 게 싫어서 돈사 통로를 좀 내부에 배치했습니다. 설계 계획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건폐율은 뭐 34%, 용적률은 53% 이런 식으로 꾸며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마스터 플랜인데요. 그래서 돈동, 후보사 이제 이런 배치를 이제 건물 짓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건물을 짓겠다. 전체적인 이제 마스터 플랜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쭉 열을 맞춰서 깔끔하게 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있던 도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열을 못 맞췄는데 가능하면 좀 열을 맞춰서 할 수 있게끔 해봤습니다. 일단 이게 제 최초의 초안 도면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서 이제 분만사 저희가 이제 이 900평이란 안에 임신 분만 자돈을 넣어야 되니까 어느 한 가지는 이제 2층 위아래로 1, 2층으로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분만사는 이제 열이 갔기 때문에 1, 2층으로 분만사를 꾸몄고요. 1층은 임신사, 2층은 자동사 이런 식으로 했고 기둥 간격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분만사 기둥이 있는데 자재랑 협의를 하다 보니까 기둥이 있으면 자재가 들어가는데 문제가 걸려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냥 우리가 아파트 생각하듯이 내력벽식으로 꾸몄습니다. 이쪽은 기둥을 빼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설계 초기 단계인데 1층이 자동사로 설계를 1층인데 이제 1층을 자동사로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제 질문을 하다 보니까 2층으로 임신사가 올라가면 좀 진동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최종 이 스톨은 아닌데 그리고 좀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제 복지 스톨까지는 못 했고요. 대신에 이제 분만사만 복지분만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사는 뭐 아까 보여드렸던 기존에 썼던 액상금리 방식을 썼고요. 현장 사무실을 또 기존 사무실과 별도로 운영을 하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돈사는 현장 사무실을 거쳐서 전시를 거쳐서만 들어갈 수 있게 운영을 구성을 했습니다. 벌크빈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연도 강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러면 이제 기존 수입 제품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이브레이터를 진동시키는 에어호스 진동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셈 인디게이터. 그래서 설구통이 네 개인데 각 개별로 이제 인디게이터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로드셈이 있는데 이렇게 컨트롤러 설정에 들어가 보면 하루하루 먹는 사료량을 표시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만들 때는 몰랐는데 자료 그러니까 어제 월요일 날인가 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먹은 사료량이 측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보기 쉽게 제가 좀 이것도 업체에서 만들어준 3D 모델링인데요. 그러니까 1층이 임신사, 분만사. 그다음에 2층이 똑같이 이런 식의 분만사, 요 부분 윗부분은 자동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경사로는 내부로 통해서 올라가는 구조. 그러니까 층고가 5m인데 이게 50m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 경사로는 한 10대 1 이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10대 1 정도 될 거고요. 근데 저희가 아마 대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슬로프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근데 일반 건축물에서 장애인 슬로프가 12대 1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10대 1 정도 그래서 조금 가능하면 그 정도로 맞추려고 했는데 이 길이가 안 나와서 지금은 한 10대 1인데 대지가 다니는 데는 크게 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스토리 이제 임신사 전경입니다. 그래서 이 CCTV로 찍은 건데요. 그래서 이 스톨 요거는 이제 6월 초부터 이제 교배한 돼지입니다. 저희가 한 그룹이 2주간 관리다 한 그룹이 40대인데 한 45복 정도
이게 40, 요즘 한 줄이 30개니까 30개. 아마 지금까지 한 45복 정도 첫 그룹 교배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기둥 있는데 스톨이 걸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톨을 10줄을 설계했다가 스톨이 좀 부족해서 11줄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스톨하고 기둥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버리기 너무 아까워서 이런 식으로 좀 환통칸 개념으로 이제 좀 변형을 해서 쓰는 이제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스톨은, 교배 스톨은 스톨 센터를 650 했고요. 그 다음에 후기 스톨은 700 간격으로 해서 조금 더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요거는 사료 주는 이제 컨트롤러고요. 그 다음에 뭐 사료 부동부, 그 다음에 오거로 사료를 땡기, 오거를 통해서 펄프 통해 사료가 와서 받으면 이 구동부가 돈사 내부로 구동하는 방식. 요거는 뭐 리낙이라고 하는데 스위치를 누르면 이제 자동으로 당겨지면서 사료를 주는 방식.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토로 누르면 사료 받고 당기는 것까지 하는데 지금 그 기능은 안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분만사고요. 분만사는 한 배지에 20조씩 했고요. 그래서 요 벽에서 벽 내경은 5.6m. 그래서 2.4, 2.4, 복도폭은 60. 이런 식으로 좀 타이트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좀 좁긴 한데 뭐 내부에서 대지가 돌 수 있기 때문에 돌려서 나오면 복도에서 굳이 돌 일은 없기 때문에 60cm만 해도 아 80cm군요. 80cm만 돼도 좁은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톨을 이렇게 만들면 이제 분만할 때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 분만대처럼 만들고 분만하고 한 2-3일 지나면 이걸 벌려서 모든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복지 분만틀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온구역이고요. 보온구역 밑에 열판이 있어서 히팅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계량통은 아직 공사가 안 끝나서 아직 자동급 위기를 달 예정입니다.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자동사는 뭐 아까도 뭐 액상급이 똑같은 액상급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평상계 여기 저희가 이제 평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온등보다는 바닥에 이제 보일러를 깔아서 난방을 하는 방식을 취했고요. 그리고 보온구역을 만들어서 돼지들이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게 이제 추운 돼지는 들어갈 것이고 더우면 나올 것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근데 이제 평사가 있다 보면 똥자리 문제가 항상 될 겁니다. 그래서 똥자리를 어떻게 잡을까 고민했더니 업체에서 제안을 해주기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요 라인쯤입니다. 요 라인쯤에서 이게 이제 스프링클러식으로 이제 업체에서는 쇼킹이라고 하는데 스프링클러식으로 이제 물을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요 자리가 젖어 있을 수 있게끔 이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 장치가 여기서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물을 분사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효과가 좋다고는 하는데 아직 저희가 이제 자본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는 검증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온구역 만들었고요. 그 자동들을 이제 음수량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음수 측정을 하는 계량기를 달았고요. 이 계량기가 별도의 음수 측정 센서를 하는 게 아니고 컨트롤러로 갑니다. 저희 환기 컨트롤러에 연동을 시켜서 환기 컨트롤러에서 이게 10리터에 전기 신호를 한 번 주거든요. 그러면 그게 10리터다. 그거를 저희 환기 컨트롤러 인식을 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 기능도 좀 복합적으로 써봤습니다. 이제 뭐 방류미 이제 저희가 이거 현대화를 할 때 전제 조건이 악취 저감 시설을 했을 때 20% 증축을 해주겠다 이런 전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악취 저감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탈취탑을 둘 것이냐 이런 고민을 했는데 2층 도사다 보니까 탈취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찾은 게 이제 에피소난돈사 개념으로 해서 했을 때 악취를 저감할 수 있다는 어떤 이제 그 자료가 있어서 그거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인정을 해줘서 이제 20% 증축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돈사 이제 6개인데 각 이제 폭기된 액기를 돈사를 순환시키는 이제 배관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방류 시설까지 했는데요. 방류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가압 부상조가 아닌 이제 RO 시스템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RO의 장점은 조작이 쉽고 약품이 안 들어가서 조작이 쉽다 이런 장점은 있는데 있고 방류소 수질도 뭐 TN이나 TP가 10ppm 정도로 엄청 낮게 나와요. 기준치보다. 그래서 색도도 투명하고 그런 장점은 많은데 단점은 30% 정도의 농축수가 나옵니다. 농축수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과연 이제 운영상에 편할 거냐, 100% 방류할 거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운전이 좀 편한 쪽과 방류소 수질에 초점을 맞춰서 RO로 했습니다. RO로 했고. 이거는 뭐 이제 일반 돈사 나왔을 때 무역주 구획 분리기고요. 이 기계실 안에 이제 발전기도 같이 있고, 이거는 이제 폭기조 전경 사진입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 뭐 환기 방식인데 환기는 이제 그 플링패드를 통해서 입기가 되고요. 그리고 입기 이 플링패드 안에 셔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셔터는 계절에 따라서 입기구 양을 조절할 수 있게. 이게 1.8에 2m거든요. 좀 커요. 그래서 그 셔터 사이즈를 4분할로 해서 뭐 계절에 따라서 입기량을 조절할 수 있게끔 셔터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평상시에는 그냥 쓰고 여름에 혹서기 때는 이제 물을 순환시켜서 쿨링 패드의 효과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새들이 못 들어온 뭐 이제 새나 곤충을 막을 수 있는 방조망 역할도 하고요. 그런 역할을 하고 거쳐서 들어와서 이 배풀로 바람이 떨어지고 측면으로 빠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쓰는 이제 환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설정은 22도인데 현재 온도는 23.6도다. 환기는 지금 한 4레벨 정도 들어가고 있고 뭐 환기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2층 부분인데요. 2층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발코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도에 쿨링 패드가 있는데 2층은 이런 기계 뭐 패드 관리나 이런 점검을 할 때 이런 통로가 없으면 불편할 것 같아서 설계할 때 점검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2층 돈사나 이렇게 할 때는 다층 돈사 할 때는 이런 점검 통로는 만들어주는 게 이런 관리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현장 사무실이고요. 현장 사무실은 조금 한번 커튼널로 해서 유리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현장 사무실, 방역실, 본동. 그러니까 지금은 뭐 공사 약간 좀 마무리가 덜 돼서 그런데 앞으로는 돈사를 들어가려면 현장 사무실에서 환복하고 방역실 거쳐서 돈사가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방역 시설 방역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돈사와 돈사 사이도 이런 출입문을 달아서 다 이제 외부나 외부인이나 뭐 멧돼지 요즘 멧돼지 좀 많이 얘기 나오는데 들어올 수 없게끔 다 이제 돈사와 돈사는 다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이 안개 분무나 이런 거를 한번 견적을 봐도 보니까 가격이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한번 그냥 미스트 분무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파는 게 있어요. 싸게. 그래서 이거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안개 분무가 돼서 거쳐서 그냥 하고 들어가는 것도 그런 방식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이제 기타 공사인데 그 내부 슬로프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임신사, 지금 이쪽은 분만사 이런 식으로 공간 분리도 하고요.
그다음에 계절이나 어떤 날씨 영향을 받지 않고 돼지를 이동하거나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건물 안으로 돼지가 한번 들어가면 출하나 도태가 되기 전에는 나올 수 없고, 그래서 외부와의 접촉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즘 이제 ICT 장비가 많다 보니까 통신선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통신선 들어갈 때 좀 나중에 점검을 하려고 하다 보면 도대체 이 선이 어떤 선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다 뭐 똑같은 색으로 돼 있으면.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이제 업체랑 얘기를 해서 지금 이 오렌지색은 사료 관련 통신선이고요. 이 노란선은 돈사 안에 들어오는 인터넷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 회색선은 환기에 관련된 통신선이고요. 이 파란선은 CCTV에 관련된 통신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별도로 추가 비용이 드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ICT 장비를 할 때 한번 좀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농장 대문 꾸며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 아까 뭐 도면 보셨다시피 이제 옥상에 물탱크실에 이제 30톤짜리 물탱크입니다. 조립식으로 돼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물탱크 안에 자외선 살균등을 놓아서 소독하는 사진. 그러니까 타이머에 의해서 하루에 오전 1시간, 오후에 1시간을 켜지게끔 해서 뭐 살균하는 효과를 한번, 효과가 있다고 하니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지금 수위 센서입니다. 수위 센서인데 지금 수위 센서가 요거고요. 추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 수위가 얼마큼 있는지 지금 78%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있고요. 그래서 굳이 물탱크에 올라가지 않아도 수위가 얼마큼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 이상 차면 경보를 울리고 저희가 50% 이상 이하가 되면, 60% 이하가 되면 경보를 울리고, 70%가 됐을 때는 이제 물을 올리고, 80%가 되면 물을 끄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물탱크를 직접 가보지 않아도, 지금 현재 그 수위를 알 수 있습니다. 뭐 공사가 얼추 마무리됐는데 항상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몇 개 해봤는데요. 그래서 임진사 기둥과 아까 말씀드렸던 스톨 배치가 이제 중첩됐던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액비순환이 해야 되는데 이제 내부의 배관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좀 걸리는 부분이 많았고요. 뭐 전기공사 도면 부재라고 했는데 전기공사뿐만이 아니고 내부 마감이나 이런 거 했을 때에 대한 어떤 이제 도면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현장에서 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풀을 걸어야 되는데 뭐 보에 걸린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좀 그런 도면화 작업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다음에 ICT 장비를 이제 뭐 모던 급이기나 액상 급이기 환기 설계 이거는 기존에 한번 써봤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그 단점을 보완을 해서 했는데 뭐 사료 급이기나 이제 뻘끝통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저도 처음 써보는 장비다 보니까 조금 아 좀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아쉽고요. 뭐 공사 기간은 뭐 항상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뭐 하다 보니까 공사비 증가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새로운 자재의 이제 사용과 검증인데, 하여튼 좀 일반적으로 축사에서 쓰지 않은 재료를 좀 많이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열재도 그렇고, 데크 자재도 그렇고, 이제 뭐 뻘끝통도 뭐 일반 뻘끝통이 아닌 이제 스틸 뻘끝통도 써봤고, 이제 과연 이제 그게 얼마 효과가 있을지는 저도 조금 고민이긴 합니다. 뭐 이상 뭐 제가 준비한 자료도 마쳤고요.